안녕하세요, 금닥터입니다. 방금 동네 할머니들은 저희 지소에 안마기가 있어가지고 월수금은 할머니 목탕 쓰신 날이고 화목토는 할아버지들이 목탕 쓰신 날이에요. 그래가지고 마을에 목탕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월수금에 할머니들 오셔가지고 아침에 이제 목욕 한번 때리고 오세요. 그러면 한 10시, 9시가 딱 돼요. 그때 이제 보건 지소를 여니까 출근을 하면은 할머니들이 참새처럼 이렇게 앉아 계세요. 이제 목욕 끝나고 안마 딱 하시는 그런 타이밍이신 거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환자를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아이고, 젊은이 누구야? 아, 저 여기 의사예요. 아, 선생님이셔. 아이고, 좋겠어, 좋겠어. 어느 날 갑자기 어떤 할아버지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금 도는 거예요. 의사! 의사 양반! 의사 양반! 아, 큰일 났다. 에이, 어떤 일이 어떤 일이죠? 내가 불을 끌려고 발을 집어넣는데 이 불이 안 꺼지고 안 꺼져가지고 발에 불에 이렇게 들어갔어. 뭔가 이제 시골이라 아궁이를 떼시는데 보통 이제 불을 끄셔야 되는데 이제 대충 습관처럼 끄신 거죠. 발을 넣어가지고. 근데 이게 이제 화상을 입은 거예요. 금잔디 명예소방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화상이 굉장히 무서운 병이에요, 여러분. 특히 이제 이런 직접 화상. 그러니까 불에 직접 손이 들어갔다가 발에 들어갔다거나 신체가 들어갔다 이러면 이제 온도가 끓는 물보다 훨씬 없겠죠. 근데 물어봤죠. 할아버지, 그 불 위로 간 게 아니라 불 안으로 발이 들어왔어요? 그렇다니까, 그렇다니까. 아, 빨리 오세요. 선생님, 그 무균 장갑이랑 무균 생리식염수랑 깨끗한 붕대랑 그다음에 무균 거즈 주사기 써주세요. 빨리 빨리 빨리요. 할아버지, 아, 할아버지, 발에서 뭐 하신 거예요? 누구인가? 바르셨어요? 어, 내가 그 집에서 그 치약 발랐어, 치약. 치약이요? 치약 왜 발랐어요? 의사 그것도 몰라. 화기를 잡으려면은 치약 발라야 돼, 치약. 제발 바르지 마세요. 자, 선생님 다 갖고 왔어요. 선생님 꼭 무균 장갑이어야 돼요? 비닐 장갑은 안 돼요? 왜요? 무균 장갑이 떨어졌네요. 그 이제 예산이 아직 안 나와서 주문이 안 돼서요. 이제 비닐 장갑으로 어떻게 화상 드레싱을 해요? 못하죠. 그러면 빨리 그 생리식염수랑 그 주사기는 좀 무균 안 쓴 거 있죠? 그 주워보세요. 네, 그 선생님 생리식염수가 한번 텄던 건데 괜찮겠죠? 네? 네, 그러면 그 일단 주시고 무균까지 있죠? 네, 꺼지 일단 빨리 줘보세요. 무균까지가 아, 일단 드릴게요. 네, 선생님 붕대. 선생님 새 붕대가 없어가지고. 에? 할아버지, 아, 잘 들으세요. 지금 여기서 제가 할아버지를 발을 열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아시죠? 읍내 아시죠? 8분만 운전하고 가시면은 바로 읍내예요. 거기서 의료원 아시죠? 무조건 거기 가세요. 그래서 빨리 치료받으세요. 할아버지 지금 빨리 가세요. 뭐야? 의사라는 새끼가 화상 치료나 못해 이 쉬운걸? 그럼 니가 의사야? 빨리 그냥 대충 아무거나 해줘. 어? 제가 일단 물은 뿌려드릴게요. 빨리빨리 생리식염수는 뿌려드릴 테니까 뿌려드릴 간단히 붕대는 해드릴 테니까 빨리 가세요. 빨리. 이걸로 끝이 아니야? 화상이 뭐 더 있어야 돼? 화상은 이 이후에 무균적으로 연고도 발라야 되고 좀 이물질 제거 잘 못했어요. 무균 장갑이 없어가지고. 할아버지 제가 말씀하신 의료원 가셔가지고 이물질 제거도 하셔야 되고 무균적으로 하셔야 돼요. 무균적으로. 그러니까 제발 된장, 치약, 감자 으깬 거, 오이, 알로에 바르지 말고 바로 병원 가세요. 아시겠죠? 아이고 실력이 없구만. 실력이 없어. 에이 새끼야, 간다 내가. 아시겠지만은 의사가 있어도 무균 상태가 안 되면은 드레싱을 하나만 하거든요. 특히 이런 뭐 치약을 발랐다거나 그때 할아버지 보니까 된장도 발랐던 것 같아요. 치약을 발랐다거나 된장을 발랐다거나 오이, 오이가 좀 시원한가 봐요 여러분들. 오이, 뭐 알로에, 감자 으깬 거, 소주 뭐 이런 거 바르시는 분들 있어요. 무균적으로 제거를 하고 무균적으로 또 씻어줘야 돼요. 여러분들 게임하다 보면은 공성성 성을 무너뜨리고 들어가서 이제 사람 죽잖아요. 근데 성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균이 막 들어오니까 굉장히 감염에 취약하고 안 좋단 말이에요. 그리고 수분 손실이 빨리 일어나. 그런 걸 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화상을 입었다. 보통 이제 일반인들이 입은 화상은 보통 뜨거운 물이겠죠. 뜨거운 물 화상 입으면은 일단은 제일 베스트는 빨리 물을 뿌려요. 시원한 차가운 물을 뿌립니다. 이 옷을 그냥 자르세요. 걷다가 괜히 여기 물집 터지면은 안 좋고 물집은 터지면 안 터지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냥 그 상태로 가위를 자르고 물 뿌리고 베스트는 그냥 물 뿌리면서 오시거나 붕대 좀 감고 오시기 제일 좋아요. 아, 금닥터 형 물 뿌리는 거 알아. 근데 나가면 수돗물 없잖아. 근데 계속 물을 뿌리고 싶은데 어떡해 라고 하시는 분들 있는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근데 요새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가지고 물을 사놓잖아요. 좀 냉장고에 비상용으로 놔둔 게 있잖아요. 덥고 이러니까 화상 부위에 뿌리시면서 깨끗하게 하고 가시는 게 제 생각에는 일상 생활을 할 수 있는 제일 베스트. 뭐 바르지 마. 바르지 말고 냉장고에 있는 물 꺼내서 부은 다음에 옷 자르고 냉장고에 있는 물 부으면 병원 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더 베스트는 붕대를 깨끗한 무좀이라고 발도 좀 감았다 그런 거 하지 말고 잘 깨끗한 천이나 깨끗한 붕대를 잘 감고 꽉 감으면 돼. 또 감으면 또 꽉 감아. 살살 감아야 되는 게
뱉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제발 부탁이니까 치약 좀 바르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제 이 정도면은 의학 지식이 여러분들 늘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거기는 물 꺼내라고 뿌리고 하면서 가시라고. 아시겠죠? 그게 베스트입니다. 혼자 아시시고 술 먹지 마시고 담배 피지 마시고 비타민 D 드시고 네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